속내 공원의 도롱뇽 57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5월 9일에 촬영한 원본 영상이 담겨있는 38번째 영상과 도롱뇽 유생이 갑자기 엄청나게 빠르게 헤엄치는 장면들을 다룬 48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스마트폰으로 도롱뇽 유생을 추적하면서 촬영하고 있는데 유생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촬영할 당시에는 마술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에 놀라서 갑자기 빠르게 헤엄쳐서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롱뇽 유생의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슬로우 비디오로 보기 전에는 그냥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부터 원본 영상입니다.